11명까지 다 만나보지 못해가지고, 미리 예상해보건데, 사자자리 남자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. 사자자리 남성분이 제, 하트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제가 사자자리거든요. 그래서, 그러면 어떨까? 사자자리는, 제가 사자자리다 보니까, 사자자리는 남자는 어떨까?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. 어떤 별자리 남자가 저랑 잘 맞는지는 드라마가 끝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한 가지, 또 물병자리였나? 물병자리 남자 진짜 재수없는 것 같아요. 왜 물병자리가 재수가 없죠? 왜 그런 것 같으세요? 아, 극 중에 물병자리 남자는요. 네. 여기 계신 다현 씨가 아니라요. 극중 물병자리는요.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 세상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세요. 제 여자랑 뭐 자는 거 좋고 뭐 편안하게 쿨하게 대하는 거 좋지만 사랑이라는 어떤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건 난 원치 않아라는 이제 주위의 물병자리 남성이거든요. 네. 그런 남자와 연애를 하는 잠깐의 드라마를 연기했는데 들칠 수 없더라고요. 아, 네. 여기 계신 각양각색의 매력을 갖고 계신 많은 배우들하고 좋은 작품 또 재밌는 연애담 공감가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게요. 2월 15일 날 방송 처음 시작하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